네,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이 세상의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법률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최요한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혹시 시청자 여러분 불편하실 수 있는데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오늘 처음 뵈서 그런지 목 상태가 이보다 좋을 수 없는데, 목청도 크시고. 지난주에는 예. 더 좋았어요.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창구 열어둘 테니까,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집중호우 수해에도 여야 정쟁 여전. 영아 살해죄 70년 만에 폐지. 그냥 노는 청년 50만 명. 네, 자, 오늘도 참 심란한 주제들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일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법률 이슈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집중호우 수해에도 여야 정쟁 여전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80명이 이상이 넘는 데다가 아직도 계속해서 비예고가 끝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책임 공방을 비롯한 이 정쟁이 불거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적 역량을 모을 때라고 한 목소리를 내서 이번 재난을 계기로 오래간만에 이 정치권에서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시 맹공으로 전환되는 움직임도 또 보였습니다. 네. 이 보도는 지난 7월 17일자 적극 협력 외쳤던 민주당 약속 무색, 책임 물을 건 맹공, 시사포커스 7월 17일자 보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도 국가적 재난 수습에 적극 협력하겠다.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국난 극복에 정부와 정책은 모두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야당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고 나니까 다른 의원들, 예를 들어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라든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같이 국난 극복하는 데 힘을 모은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송기현 원내수석 대표네요. 국토부가 재난부서인 것을 감안해서 국토위 전체 회의는 적어도 최소한의 수해 부분이 정리된 이후인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하자는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하겠다. 그 전까지는 국토부에서 수해 예방 복구에 전념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맞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국토위에서 현장에 상황을 살펴보러 간다라고 한다면은 현장에서 일을 못해요. 의전하느라고. 그렇죠.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미루자라고 하는 것은 잘한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자, 적극 협력 외쳤던 민주당, 약속 무색, 책임 물을 것 공방. 야당은요, 정부나 여당이 잘못했던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데입니다. 네. 책임 안 물으면은 직무유기예요, 야당으로서. 네. 그렇기 때문에 보도가 잘못됐어요. 적극 협력 외치는 건 외치는 것이고 책임 묻는 건 책임 묻는 거예요. 반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사포커스에서 맨 처음 쓰신 기자님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예, 그렇군요. 예. 자, 급기야 지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까지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 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뭐 비판과 비난은 뭐 구분되지 않습니다만 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 법률 방송을 계속 보셨던 시청자님들은 부작위에 대해서 좀 아실 거예요. 예. 공무원은 면피성 문자 날리기 위해 한 것 없고 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은 사후 현장 방문해서 사진 찍는 것 외에 한 것이 안 보이고 대통령은 해외에서 종이 한 장 들고 지시하는 척한 사진 한 장 전송한 것이 전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할 때 적용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난살인이라 해야 한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솔직히 틀린 말 아닙니다. 좀 맹비난을 했네요. 그야말로. 예. 자, 하지만 또 민주당이 책임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데에는 여러 논란이 있었기 때문인데, 우선 수혜기간 중에 윤 대통령이 또 예정이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잖아요. 사실은 우크라이나 방문을 하는 것을 예정하고 가는 것은 미련한 짓이고요.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대통령의 동선을 미리 알려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방문은 예전부터 아마 결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발표를 하지 않았던 것 같고. 네. 다만 이 우크라이나 방문했는데 방문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방문하는 와중에 한국에서 수혜가 난 거죠. 네. 이탈리아 총리 같은 경우는 자국에 수혜가 나서 다시 돌아갔는데, 윤 대통령 입장,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은 지금이 아니면 갈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냥 출발했기 때문에 그냥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예정이 없던 우크라이나 방문이 아니라 예정이 있었는데 발표를 하지 않았고 그냥 출발한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 또 팩트 체크도 해주셨습니다. 맞네요. 네. 자, 일단 뭐 우크라이나 방문 자체는 뭐 어쩔 수 없죠. 이미 정해져 있던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당시 또 대통령실의 해명이 또 문제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거 급비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 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러나 국내 폭우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연장해서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 라고 대통령실의 고위직에서 얘기했다는, 관계자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네. 누군지 몰라도 문책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대통령이 당연히 서울로 와서 대통령이 직접 삽질하고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서울에 다시 돌아오는 건 뭐냐면은, 국민들 불안하고, 사람들 불안하고, 소위 얘기해서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른다면 대통령이 그 자리를 쳐서 정말 굳건하게 국민들을 위로하고 방어막으로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대통령, 그 리더로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 설사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당장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어야죠. 그러면서 이 상황은 국무총리에게 정권을 위임해서 국무총리가 잘 대처할 겁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은 국민들도 아 그렇구나. 네. 다 이해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네. 변명 아닌 변명을 하다 보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네, 이게 뭐 설사 사실더라도 그렇게 또 말을 하면 안 됐었다라는 부분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요즘 예. 국민들이 또 많이 너그러우시거든요.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다라고 확실히 또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변명보다는 이제 좀 솔직한 태도를 좀 보였으면 어떨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긴 하네요. 자, 어쨌든 뭐 대통령실의 해명이 여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정치권보다 사실 우리 국민들 수준이 훨씬 더 높아요. 다 알아요. 네. 다 아는데 맞아요. 그거를 그냥 소위 요즘 얘기하는 실드 치고 보호하고 변명하려다 보니까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당 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변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천하람 그 순천갑 지역 위원장이 네. 쓴소리를 한 거죠. 네. 순천갑 당의 위원장이요. 그러니까 네. 국내의 홍수 피해를 수습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 가는 선택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네.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지금과도 이렇게 특별하게 뭐가 바뀔 수 있겠느냐 한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이해하고 양해해 준다니까요. 네. 그걸 억지로 변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사단이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이 그때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반성하십시오. 예. 자, 어쨌든 뭐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 또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무원들을 향해서 또 강한 질타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를 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 수혜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이어 있었다는 거죠. 네. 특히 수혜라는 것이
서울에 태풍이 몰아치고 서울이 막 난리가 나지 않으면 지방에서 조금 태풍 이런 거는 잘 보도도 잘 안 되고요. 그런가 보다가 넘어가요. 근데 서울에 그것도 강남역에 엄청나게 작년에 이어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수해가 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공무원을 향해 강한 질타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사고가 나고 부실 책임자에 대해 책임 묻고 화내고 대책마를 체결하는 것은 솔직히 저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난리가 났으면 올해에 뭔가 그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뭔가 대책을 미리미리 마련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 대통령실은 이거 고민해 봤습니까? 공무원들 복지부동이란 말을 요즘 굉장히 많이 듣는데 왜 복지부동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네. 윤 대통령이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회의에서 네. 지금 집중호우가 계속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막고 예. 예,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족들에게 이제 사과 말씀드렸고요. 근데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 네. 총동원 안 하니까 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특히 구조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각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 막 화내고 막 이렇게 공무원들 야단쳤다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장마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네. 이 주말에는 또 비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공무원들 움직이고 미리미리 대책 세우십시오. 맞습니다. 참 공무원분들도 참 고생이 많으시지만 일단은 지금 또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일을 절대 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한편 원희룡 장관도 지난 16일 오후에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참사 현장 근처의 도로 한복판이었어요. 그 인터뷰 장소가. 그 바람에 이제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출동한 견인 차량이 인터뷰로 인해서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이런 또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 원희룡 장관이 서 있었던데 그 뒤쪽 보면요. 저기 네. 터널이 있어요. 예. 터널 가서 견인차가 빨리 가서 끄집어 내야 되는 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이에요. 네. 근데 견인차가 들어가려니까 이 원희룡 장관이 하면서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썼습니다. 예. 자, 이게 원희룡 장관 측에서 얘기는 20초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영상으로 지금 인터넷에 박제가 됐습니다. 이 상황, 인터뷰하러 나와서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비켜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네. 그 맨 마지막에 원희룡 장관 보좌진이 뒤에 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긴급차, 그때 빠져나간 거 요게 한 20초 내지 30초 걸린 것 같아요.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십시오. 예. 요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인터뷰가 현장 수습보다 중요하냐? 그러니까 국토부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방송 기자에게 비켜달라고 한 것이다. 말이 안 되죠. 지금 원장관이 맨 처음 인터뷰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비켜달라고 이미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짧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극적인 발언을 막 시작하고 견인차들은 세 번, 네 번, 다섯 번에서야 빠져났어요. 확인하십시오. 이걸 가지고 국토부에서 내놓고 변명을 하는데 이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인터넷에. 네. 네? 일의 우선순위가 뭔지 파악을 못하냐. 공무집행 방해다. 견인차 들어가는 것보다 인터뷰 그림이 더 중요한가. 괜히 안 할 짓 하다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욕먹고. 물론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서 국토부 공무원들 지금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고생하고 있는 거 압니다. 예. 왜 빌미를 주냐고요. 비판의 빌미를. 아, 그러게요. 저도 같이 혼나는 기분을 계속해서 네. 느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하필이면 또 인터뷰를 물론 할 수는 있는데 그 또 터널 이렇게 긴급한 또 복구를 해야 되는 장소 앞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자, 원장관을 수행한 공무원이 또 수해 현장에서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예. 그러니까 원장관 변명도 해줘야죠. 아, 뭐 혼자서 네. 막 하면 안 되고. 당시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들의 둘러싸여서 예. 뒤에 견인차가 오는 여부를 알 수가 없었다. 제가 짧게라고 말한 것은 인터뷰하는 것 자체가 현장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는 짧게 하자 하고 기자들에게 말한 것이다. 네. 라고 원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사실이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원장관을 수행한 공무원이 수해 현장에서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서 논란이 일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저 뒤에 이렇게 장관을 만나니까 반가워서 네. 그런지 몰라도 네. 웃었어요. 네. 근데 그 순간에 하필이면 이렇게 사진을 찍혔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게시물 이 작성자는 네. 지금 재밌냐. 저 옆에 웃고 있는 사람은 뭐야 소리 끼친다. 상황 파악 못하는 공무원들은 다 잘라야 한다. 등등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이 A씨라고 합시다. 이 A씨는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나온 장면 같다. 이유를 막론하고 신중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린다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잘못하면 사과하고 국민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럼요. 네. 또 이렇게 또 사과를 바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또 국민들도 뭐 그 상황에서 의전을 하다 그럼요.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예. 또 댓글도 그런 쪽으로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자,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논란에 올랐습니다. 이 폭우가 내린 지난 주말에 골프를 친 사실이 또 알려졌다고요. 이게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사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논란이 불거졌군요. 그렇죠. 더. 아. 만약에 그러니까 예. 말 그대로 대구시는 그 소위 얘기해서 무슨 수해 막 있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네네. 다만 그 한 명 실종인가 뭐 사고가 있었어요. 네. 즉시 그 확인하라고 지시하고 네. 이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홍 시장이 얘기하는 공무원 프라이버시 지켜줘야 철저한 프라이버시라고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자. 뭐 우리 공무원 9급부터 시작하죠. 9급 해서 막 5급 올라가죠. 1급 장관 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는 건 별로 없는데 책임은 막중합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실무일을 막 하려면은 막 9급이니 7급이니 이 사람들은 엄청 일이 많아요. 그리고 과로사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하는 일은 없지만 어깨가 더 과중해집니다. 예. 그래서 아래 일들 더 많이 알아요. 대구시장, 선출직 시장이지만 이 사람은 대구시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일정이 주말에는 철저한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될지 모르나 그거는 그런 사고는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에게 따로 딱 떼어놓은 철저한 프라이버시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 시장이 그리고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수해 중에 다른 지역의 수해 우리는 괜찮다 네. 골프 쳤는데 한 시간 반 쳤다 이거죠. 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적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고 사과했으면 그냥 넘어갔으면은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끝까지 이게 뭐가 잘못이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기자 당신 생각 이상하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할 줄 알아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은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반성할 줄 아는 그런 저 공무원 그런 국민의 종을 원합니다. 자, 그 친구들 사이도 그렇잖아요. 싸움이 있는데 서로 뭐 자기가 잘못한 부분도 알지만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하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데 그렇죠. 보통은 이제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더 싸움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번 케이스도 좀 그런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공직자의 주말은 자유다라면서 이제 당당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또 국민의 또 분노를 더욱더 좀 유발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뭐 당장 자를 수도 없는 거고 예. 다만 징계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징계위는 여러 단계가 있죠. 당원 파면부터 시작을 해요. 네. 이제 우리 당원 아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경고니 뭐니 있는데 선출직 공무원 더군다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로 두 번씩 나온 사람이에요. 당의 거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껄끄러운 인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징계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민한 정치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비상근무 인력 대구에서 그때 홍준표 시장이
이 골프를 치고 있을 때 비상근무 인력이 1014명이었대요. 1014명이 일하고 있었고 혼자 골프 친 거예요. 이러면 잘못한 거죠. 그렇죠. 네, 대구시장은 잘못한 거고 네. 사과하면 되는 건데 그 사과 안에서 이 사단이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홍 시장이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면 좋겠는데 네. 제가 예언하건대 국민의힘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제재 못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그래도 파장이 커지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또 진상조사에 나섰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네. 예. 그 진상조사 나서고 당 윤리를 뭐 이렇게 개최해서 대구시장에 대해서 왜냐하면 당원이니까 징계한다고 하겠죠.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당 윤리심사 방침 따르겠다. 네. 내가 을 아니냐. 왜냐하면 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을이죠.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예전에 또 당 윤리 심사도 받고 굉장히 많이 핍박받은 경험이 있어요. 과거에 있어요. 예, 예. 반골이라서 그래, 반골.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당 윤리 심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경고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뭐 모르겠습니다.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 징계로 경고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게 제명이나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까지 가면 심각해집니다. 예, 예. 평론가님께서 이제 경고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홍준표 시장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일지, 여전히 좀 당당한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아마 제 자신이 당 윤리 열면은 내가 징계 받으러 가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하도 저같이 방송에 나와서 아이 사과하시죠 예. 시장님 이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예. 아마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의 캐릭터는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예. 윤리에 가서 그 제 소신 때문에 네. 예, 제 소신 때문에 사과 안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 당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가 뭘까? 어차피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고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드는 거죠. 지금 입장은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뭐 그런 홍 대표의 그 홍 시장의 반골 기질 때문에 또 열광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있죠, 예. 또 사과할 때는 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네요. 사실 민주당에서도 막말이 나왔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이게 참 애매한 게요. 지금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빗대어서 비판한 거죠. 네. 그러니까 당한파에서 유족의 아픔을 정쟁에 이용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네.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이고. 그럼 궁평 지하차도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도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네. 뭐랄까 김의겸 의원의 실언 맞습니다. 말 잘못했고요. 네네. 그래서 요거 벌써 깨달은 김의겸 의원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거죠. 네. 그러니까 8시간 만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부적절한 언급을 한 것은 제 불찰이다. 예.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거듭 사과드린다. 고개 숙였어요. 이 문제는 더 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이 문제는요. 사과했기 때문에 즉시 사과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사과하면 국민들이 받아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또 사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도 드는데. 들어요. 그러니까 예. 정진석 의원이 예. 또 이번에 저 현장을 찾은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언급하니까 아 우리 김기현 대표한테 박수 한번 주시 박수도 유도하고 그 상황에서 네, 그 상황에서 아니 지금 공무원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웃었다고 난리가 났는데 네. 박수 유도는 뭡니까? 축제도 아니고요. 축제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부적절하다는 그 국민들한테 비판만 사는 것이죠. 예.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참 행동이나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사과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렇게 안 하는 게 제일 그럼요. 좋지 않을까요? 자, 정쟁의 기운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정부와 여야가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기도 한데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가능한 빨리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고 재난 관리 체계를 확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죠. 예. 예, 윤 대통령이 당
당연히 이 부분은 빨리 선택한 건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재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 총동원에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특히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 방문을 언급한 뒤에 이런 산해 붕괴는 처음 봤다. 예.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운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거 군을 동원해서 이렇게 그 재난지역 관련돼서 뭐 수해 인원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군인들도 안전하게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이번에 한 명 수색하다가 실종됐다라고 하는데 네. 예. 그 피해 지원하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지원하시고 수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수색도 좀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네. 그분들의 안전이 지금은 그럼요. 제일 보장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안타까운데요. 자, 윤 대통령 또 재난복구와 관련해서는 이권 카르텔 또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다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이 어디서 어떻게 이야기됐는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예. 그 보조금 전부 폐지하고 그걸 다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한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는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로 TV까지 생중계된 것인데 예. 여기서 어디서 이권 카르텔이 있고 어디서 부패 카르텔이 있는지 뜬금없이 이 재난 상황에서 이권 카르텔과 부패 카르텔이 나오면은 프레임이 바뀔 수가 있어요.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수 있다는 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이야기해도 돼요. 지금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히 국민들로 하여금 이거 프레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바라보는 관점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뜬금없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네. 지금 일단 수습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당장 지금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말에 지금 비 온다고 하니까 그때 좀 미리미리 좀 대비할 수 있는 그쪽으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냉철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뭐 재난 상황에선 사실 좀 생소한 그런 카테고리이기도 하거든요. 예. 이권 카르텔 뭐 그런 카르텔 얘기들이 네, 자 어쨌든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뭔지를 좀 다시 한번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야는 수해 사고를 계기로 침수 하천 범람 방지를 위해서 호우 대책 법안 처리와 함께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 10여 건이 국회에 계류가 돼 있어요. 네. 작년에 한 번 이렇게 크게 강남 디고 나니까 네. 여야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막 냈어요. 그게 통과가 안 된 거죠. 그때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호우대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라고 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호우대책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되고 네.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그 물막이 공사 예, 못하겠다라는 예. 데가 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고. 그거 강제해야 돼요. 예. 희생자 나오기 전에 강제해서 네. 물막이 공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금 하천법 개정안이 11건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이 2건, 뭐 여러 가지 개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작년에 만들어서 했는데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올해 또 이렇게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했겠죠. 근데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들 직무유기라니까요. 반성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10건이나 계류되어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그러니까요.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예상치 못한 수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권의 역할 좀 강조해 주신다면요. 정치권의 역할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 그 관련된 법안들 이런 것들 잘 처리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고 그거 처리했다고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고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예. 정치인들이 왜 정치를 하냐면은
국민들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국민들을 위로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이고요. 국민들 앞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 부족한 거 어떻게든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앞에서 무릎 꿇고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정치인들이 할 네. 일이에요. 예. 지금 야당은 여당 정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고 비판하고요. 정부 여당은 마땅히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는 기존의 계획을 빨리빨리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인 힘을 넣어주는 거고 정치인들 전부는 각각의 국민들, 내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혹시나 어디서 어려움이 없을까 찾아가서 듣고 위로해주고 그게 정치인들의 역할이에요. 네. 정치인 됐다고 감투 쓰는 게 아니라 그거 봉건시대 얘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 사과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왜? 지금 국민들은 수준이 한참 높아진 네네. 상태예요. 정치인들은 그거를 똑바로 기억해야 할 겁니다. 맞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만 또 사이다 발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뭐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정치인분들도 좀 국민의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좀 이렇게 찾아가서 좀 이렇게 위로하고 또 이런 역할들을 좀 잘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보면서 자,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는 영아 살해죄 70년 만에 폐지입니다.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가 지난 1953년에 형법이 만들어진 지 70여 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영아 살해 유기범을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법 개정 법률안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주세요. 예, 영아 살해 솜방망이 처벌이 되었다는 걸 개선한다라는 것이고 네. 예, 무려 70년 만에 형법 개정이라는 것입니다. 네. 국회 제석 260인 중 찬성 152, 100, 252 그리고 기권 8표로 일단 형법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까지 솜방망이 처벌로 지적을 받아왔던 영아 살해죄가 제정 70년 만에 바뀌었다라고 네. 하고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솔직히 영아 살해죄가 70년 만에 바뀐다라는 것을 잘 몰랐었어요. 알고 보니까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영아 태어났는데 신고하지 않은 아이들이 2,000명 정도 됐다라는 보도들도 있고 깜짝 놀랐는데 또 한 번 놀랄 것은 영아 살해가 지금까지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라는 거 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저희 사실 생생법률쇼 법률 이슈 토크에서도 한 2주 전에 다룬 얘기였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청 빨리 해결이 됐네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이게 70년이나 걸렸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법이 바뀌는 데까지 네. 70년 만에 바뀐 법이다. 네, 참 지금이라도 좀 강화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와 또 일반 유기죄가 있는데 이 형량이 각각 어떻게 되나요?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 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근데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굉장히,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일반 유기죄는 네.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존속 유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 유기죄는 네. 2년 이하의 징역, 아이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너무 처합니다. 가볍네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 영아를 유기했을 경우엔 거의 뭐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게 거의 힘들다고 봐야 그렇죠. 되잖아요.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정말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이었었네요. 네, 자, 영아 살해죄 규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53년 9월에 형법이 이렇게 제정이 될 당시에 처음 만들어진 후에 단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아 살해죄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계기가 있을까요? 이게 1953년이라고 한다면은 한국전쟁이 1953년 7월 27일 날 끝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즈음이다 보니까 막 끝난 직후에서 치안도 불안하고 네. 그때 당시에 또 피임 수단도 많지 않았습니다. 열악해서 예. 전쟁 원치 않은 임신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당장 미혼모나 사생아에 대한 이 사회적 보장 제도도 없었고
그 미혼모에 대한 이제 그 뭐랄까 사회적 인식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낙인 찍히는 시대였어요. 네. 아동인권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때 법 만드는 사람들도 네. 영화들에 대한 살해죄에 대해서 인식이 제대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상을 예, 반영해서 그렇게 한 맞습니다. 거군요. 자, 뭐 영화 살해죄 형량이 턱없이 낮아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절반 정도의 가해자는 또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모 신문사에서 분석을 해봤더니만 네. 2018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네. 영화 살해 미수와 관련돼서 1심 판결문 24건을 전수해 분석해서 네. 해보니까 딱 절반인 12건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거예요. 예. 12건이. 그러니까 이 영화 살해 미수권인데도 불구하고 12건은 집행유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실형을 선고받은 나머지 12건도 네. 형량이 높지 않았어요. 예. 최대 징역 10년이 가능하지만 선고된 형량은 징역 2년 이하가 8건. 징역 3년이 3건, 징역 5년이 1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은 친모가 2019년에 화장실에서 출산한 후에 예. 신생아를 방치해서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깡통에 넣은 채 소각한 범행이에요. 아이고, 너무 끔찍한데 형량이 5년밖에 안 5년이요. 됐다고. 가장 무거운 예, 게. 가장 무거운. 좀 충격적인데요. 자, 최근에 또 수원 냉장고 두 영아 시신 유기 사건, 정말 전 국민을 정말 공포에 몰아넣었던 사건입니다. 30대 친모도 처음에 이제 영아살인죄가 적용돼가지고 구속돼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또 많았다는 것도 충격인데요. 그러니까요. 이 사건과 유사하게 두 아이의 시신을 수년째 냉장고에 보관한 2017년 부산 영아 살해 사건 피의자 역시 영아 살해죄와 시체 유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데 그쳤습니다. 2년. 당시 친모는 경찰에서 친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거남이 알게 되면 헤어지자고 할까봐 출산과 시신 유기 사실을 숨겼다. 네. 근데 이것이 정상의 참작이 됐대요. 아. 자, 2006년에 서울 설해 마을에 살던 한 프랑스 여성이 2002년과 2003년 자신이 낳은 아이 두 명을 살해해서 자기 집 냉동고에 보관해 오다 적발이 됐습니다. 이것이 네. 바로 그 유명한 설해 마을 영아 살해 사건입니다. 이 여성이 프랑스 여성이기 때문에 프랑스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어요. 술집에서 남성을 만난 뒤 임신한 19세 여성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집에서 출산하고 영아를 살해해 주검을 유기했습니다. 네. 법원은 혼날까봐 두려움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단 생명 경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선고들이. 그러니까 최고 형량이 예. 10년에 가까운 징역형의 선고, 10년 이상 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뭐, 지금 혼날까 봐 두려움에 떨어서 2년,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말이 안 되는데요. 예, 참,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 지금 영아 살해죄를 다른 살인에 비해서 특별하게 감경하는 조항이 우리 형법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사회안전망이 보강된 현 시점에는 확실히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참 공감대를 얻고 있었던 건데, 정말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지긴 했죠. 예. 충분하진 않지만 네. 지금은 혼자 아이를 키워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어디선가 혼자 임신을 하고 고민하고 있을 여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혼자 아이를 낳아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가정위탁이나 공개입양 등 제도 역시 마련돼 있어요. 그만큼 양육의 부담감이 줄어든 거예요. 예. 그래서 범죄 등으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 장애 및 전염성 질환이 확인된 경우 모자보건법 14조가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낙태 시술도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존속 사례에 비해 영아 사례는 한참 낮은 형량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반대로가 되어야 된다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미혼 모 분들은 이 부분은 주변에
상담할 때 많으니까 네. 극단적 선택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예, 예. 재판부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고인에게 공감하고 감형할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한 것을 엄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게 현 시대에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더 이상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워낙에 잘 마련이 돼 있고 예전과는 네. 다르기 때문에 네, 또 수원 냉장고 영화 시신 저희가 앞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구속된 3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검찰은 친모에 대해서 살인죄를 적용했죠. 이게 네. 왜 여기서 엄격하게 살인죄를 적용했냐면은 네. 조사를 해보니까 예. 계획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계획적이다. 네, 계획적이다. 계획된 살인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갑자기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든지 이게 혼날까 봐 부담스러워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나으면 죽여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이게 계획돼 있다라고 해서 영아 살해죄보다 더 형량이 센 살인죄를 적용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검찰 관계자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지도록 노력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미신고하게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오는 이야기는 그 여성이 계획적인 살인을 했다라는 걸 밝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인 살인은 이거는 살인죄로 다스릴 수 있다는 근거를 남긴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기 앞서서 대책을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 브로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예. 네. 영화 브로커를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생명의 탄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어요. 영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미 이제 한국 사회는 고령 사회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귀해졌거든요. 사회 구조가 바뀐 상황입니다. 아이 하나하나의 생명이 굉장히 귀중하고 그 생명 그 자체가 귀중하지만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는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아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보호출산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아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면 아이를 영아 살인을 막을 수 있겠죠. 막다른 상황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 방송 보시는 국회의원님 계시면은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나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무거운 또 두 번째 이슈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노는 청년 50만 명. 이것도 한참 무거운 주제가 아닐 수 없는데 청년 실업이 가중되는 가운데 구직 의사가 없는 이른바 취포자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취업 포기자, 취포자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방금 말씀드렸죠. 그냥 노는 친구들이 50만 명이라는 거죠. 네. 학교 다닐 때 인턴십 등 스펙 열심히 쌓지만 막상 취업하고 나면은 근로 여건 등에 실망해서 1년 반 만에 그만두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백수 상태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거나 여가 활동을 하는 등 재취업 준비를 하지 않는 청년 비율도 40%, 그러니까 52만 5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비경제 활동 인구 중 취업 시험을 준비한 비율은 약 15%에 불과하다라고 하네요. 통계청 2023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은 여기 나타난 취업 포기 실태가 이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 또 미취업 상황 또한 장기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네. 현재 미취업인 상태의 청년이 126만 1,000명이라고 해요. 100만 명이 넘어요. 100만 명이 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7만 명 줄었어요. 그래도 네, 작년에 한 133만 명이라고 하니까. 네. 그러나 미취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청년 비율이 43.6%에서 45.3% 늘었고 단기 미취업은 그러니까 오히려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취업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게 제일 저는 가슴이 아프던데 네. 그냥 시간 보냄. 25.4%, 아이고. 32만 명. 여가 활동 등 그 외에도 16.2%, 네. 20만 5천 명.
그러니까 소위 해서 구직 활동하지 않고 그냥 시간 보내거나 자기 소일거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아이고. 이게 어디서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모르겠으나 아마 이 부분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계속적으로 청년들로 하여금 경제활동 시장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한 네. 이런 사례는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본 따라가는 것들 히코코모리 해가지고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는 네. 친구들 걱정입니다. 한창일 때 이 청년들이 방에서 나오지 않고 무기력증에 빠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데 네. 일단 취업을 해도 문제인 게 지금 청년 10명 중에 6명꼴로 첫 직장에서 2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요즘 시세랑은 또 맞지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보통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면 드라마나 막 이렇게 보면은 막 화려하고 삐까뻔쩍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자기가 진짜 땀 흘려 일을 해서 딱 첫 직장에서 월급 받으니까 200만 원 채 안 되는 거예요. 네.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린 시간이 10.4개월로 집계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취업에 대한 생각,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맨 처음 200만 원 미만의 돈을 받고 충격받는 거죠. 하는 일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 느낄 수가 있는 금액이니까요. 자, 청년들이 또 취업을 포기하게 되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게 네. 어렸을 때부터 경쟁이 과열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피로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예, 뭐 보통 대학생들 뭐 군대 갔다 온 것까지는 빼고 얘기합시다. 3년 동안 합업하고 사업 열심히 공부하고 1년 동안 취업 준비 막 해서 뭔가 딱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통하지가 않았을 때는 예. 각각의 사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안 되겠다 대학원 가야겠다라든지 아니면 외국 유학 갔다 와야지라든지 이렇게 되죠. 근데 대학원도 못 가고 외국 유학도 못 가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든 뚫고 가려고 하죠. 근데 그 치열한 경쟁에 치이는 거죠. 대학원 갔다가 뭐 취업하는 친구들이나 외국 유학 갔다 와서 취업하는 친구들도 똑같아요. 네. 이 치열한 정신적인 고통이 그리고 결국은 자신이 원하던 일하는 원하는 직군에서 일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청년들이 일하기 어려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참 이게 수준은 높아졌는데 학력도 더 고학력이 됐고 또 현실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해서 예.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이렇게 근데 또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반면에 예. 또 일하는 어르신들은 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하는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들이 10년 새 두 배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이게 또 역대 최대라고 하네요. 네. 이거는 근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60대면 환갑잔치라는 거 있었죠. 네, 그렇죠. 요즘 환갑잔치 안 합니다. 안 왜? 하죠. 60이 보통의 나이니까. 청춘이에요. 청춘이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60 이상으로 기준으로 해서 일하는 노인 10년 새 두 배로 당연히 역대 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하는 어르신들이라 하더라도 단순 노무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예전 이 어르신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더 많이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인이든 청년이든 참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우리 평론가 또 시원하게 또 제안 한번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태. 그러니까 사실 예. 지금 고령 취업자에게 노인 고용 환경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네, 맞아요. 예. 청년 취업자들보다 훨씬 더 열악하죠. 열악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T 분야에서 계속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정년퇴직했는데 이분이 할 줄 아는 게 IT밖에 없어요. 컴퓨터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 같아요. 근데 나중에 어르신들 일자리에서 가서 풀법을 해요.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막. 맞아요. 예. 야,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 그 전문성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전에 자기가 일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살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그렇게 고령층 일자리, 지금 고령화 문제, 이런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은 다음에 대통령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참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최홍환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저희는 방송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자막 나가는 곳으로 전화 그리고 이메일 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법률 상담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에도 계속 비가 있다고 하니까 최대한 비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하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